분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네. 합류를 이제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 네. 아, 그 대이랑 너 저기 좀 같이 껴봐. 한번 그 그림 좀 보게. 대이가 빨리 어울 좀 어울려. 아, 어, 그치. 오늘 무슨 날인지 설명을 다 해주시죠. 인성 문재인 오빠랑 동심의 세계로 떠나는 날. 어? 얘 인성 문재인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건 난 여러 개 문제 있어. 아 근데 나 진짜 딴 거 모르겠는데 제이 요즘 패션 왜 그러냐? 너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진짜 막 나가나? 학벌 느낌인데? 아 나 진짜 저 바지에다 운동을 깜짝 놀랐어. 아 왜? 아니 다 알겠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 너네가 왜 패션 지적을 하는 거야? 아 이 새끼 보풀 봐. 제 보풀 봐. 야 이거 뭐야 희연이네 가족 사업하는 거야? 아 이제 이 친구가 아직 적응이 못해가지고 한방에 적응을 시켜주려고 걸3랑 같이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어. 아니 오늘 가서 괴롭혀야지. 우리랑 아직 제대로 안 친해져서. 야! 아 피곤해. 야! 나 좀 어색한데? 야 가자. 아 그니까 오늘 에버랜드 가서 재밌게 놀고 옵시다. 아 하이튼 너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니까 나도 좀 고민이다. 아 근데 면허 취소 안 됐어요? 알았어. 제가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어요. 알았어. 오, 미안해. 아, 미안해. 일부러 그랬죠? 아니, 미안. 뭔가 멀미 나. 아, 나 멀미 없거든? 아니, 뭔지? 차도 너무 흔들려서 너무 갑자기 멈추고. 아, 뭔 소리야, 지금 20km야! 내가 안전 과민증이랑 고소공포증이 있어. 네. 기계를 못 믿어. 그러면 지금 운전은 어떻게 하고? 그 라이터 터질까봐 무서워해야 돼. 그 정도가 안전 과민증이지. 뭔데? 그 아이폰은 어떻게 갖고 다니? 아. 그러니까 그치. 신난다. 아 울렁거려 갑자기. 너 운전 못하더라. 야 근데 제이야. 여기까지 그러면은 나. 교복. 아니 굳이 왜 불편한 교복을? 내가 나는 일단 몰라. 아, 내가? 어. 아, 아까 이거 단추 몇 개까지 풀어야 돼? 아, 하나도 풀지 마세요. 어, 뭐야? 진짜 싫어. 아, 예, 싫어. 아, 교복이다. 오. 연서도 엉덩이가 크다. 내 엉덩이 봤어? 아니, 그런 옷을 입었더만. 셋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H 스커트 입으라며. 그러니까. 아, 맞아. 그게 좀 내 취향이긴 해. 너 엔슈잉 개그건데. 아, 예. 아, 와. 진짜 또 그렇게 물어간다. 아, 나 승변제 일로 와야겠다. 어, 현아 이거 아 뭐야 어때 스윗? 아 뭐가 스윗? 설렜다 그지? 아 근데 희연이가 자꾸 나 운전하는데 쳐다보긴 하더라. 왜 저럴까 싶어서 쳐다본 거긴 해. 와 나 변사님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미인이세요. 아 그 틈새 플로팅 무슨 사람이 일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우와 대박 뭐야. 좋아. 아 귀여워. 잘 어울리는데? 어 잘 어울린다. 그래 난 이걸로. 아니 내가 핑 밖에 이런 거 어때? 아니 퍼레이드 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매너 다리 아니야? 아니 매너 다리 안 했대. 어 개열 받는다. 어 이거 좀. 아니 머리띠에 피자 붙어 있는 건 없나? 아이. 귀엽다. 아 씨. 써봐요 빨리. 형님 가자 놀아보자 나 또 아 이게 길이네. 오 우와 대숲 뭔가 후바우 나올 것 같아. 어 그렇네 후바우 느낌 난다. 놀이기구 계속 타다 지쳤을 때 오는 그런 곳이네. 아니 몰래 키스하러 오는 곳. 어? 많이 왔어요 근데 혹시? 아니 그런 패티시가 있다. 아, 패티시야 이게 오늘도 합격이래. 나 티익스프레스만 타고 싶어. 재밌겠다. 어. 와 타러 가자. 좋다 가자. 운동이 뭐?
아,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아, 연서님 어? 조만간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아, 저 대행님 엉덩이 봐 이러면서 가르쳤어. 아니야. 봐봐. 크긴 해. 우리 그래. 칭찬이지. 근데 현수님 몸매가 좋아. 눈에 보이냐? 어, 전 다리 짧아 보여. 약간 오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아, 왜 저. 아, 말린 거 같은데. 나 현수. 아, 진짜. 어, 주토피아. 오, 진짜 호랑이다. 와, 너무 매끄러. 물개, 물개. 와, 물개. 아, 저기다, 저기다, 물개다. 우와. 어, 들어가? 어, 어, 어. 오, 오. 엥? 어, 그거 저 문제 아니야? 와, 대박. 어, 김팔원생이래. 우와. 우와, 재밌겠다. 여기 살고 싶어. 우리로 들어가게? 아니. 어, 여기다, 여기다. 뭐야? 아, 재밌겠다. 아, 재밌어, 재밌어. 이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와, 대박, 대박. 재밌겠다. 네, 두 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는데 경련이 와요. 아니, 경련이 풀려요 타면. 대화가 안 통하네. 아니, 타야 된다고. 아니, 스케치 따드린다니까. 야, 제이야, 엉덩이. 야, 너 엉덩이밖에 안 보냐? 아이, 미안, 미안. 아, 엉덩이 야. 보세요. 아, 봐봐, 현수 걷는 거 봐.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아니, 해. 아니, 촬영이 중요한 거야? 타기 싫은 거야? 에? 타기 싫어? 난 스케치를 잘 그러니까 타. 이쪽은 타기 싫은 거고, 이쪽은 태우고 싶어. 아니야. 차라리. 아, 그럼 둘이 타.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에버랜드 아. 명물인데, 아, 진짜. 아, 저 뭐야. 아, 싫다고. 애교댁이 나왔다. 애교댁이 나왔다. 왜 그래? 뭐, 자기 저거 되는 사람 처음 봤어. 나 진짜 안 가. 대박, 대박. 너무 놀랍니다. 와. 아, 잘 모르겠다면 미리 다 보내주세요. 우리 대행님 앞에서 그냥 안 무서워서 가자. 그래. 와, 아, 사진 볼까? 사진? 이게 뭐야? 말씀해주세요. 야, 하나도 안 무섭다. 아, 그니까. 진짜 하나도 안 무섭더라. 아, 씨, 너네 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재밌어, 어때, 희연아? 진짜 재밌어요. 어, 야, 너 미간이 더 벌어진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우와, 여기 예쁘네. 헐, 완전 아기자기. 아까 앉아 안 먹는다 나왔었는데? 어, 그니까. 너네 그러니까 편한 거 봐. 아, 완벽 적응했는데? 정했어? 너네 밥 못 먹다 나, 그니까. 불편하지. 뭔가 야하지 않아? 아, 이거? 먹어줘. 아니, 먹어달라고. 에이야! 아, 제이님! 너 말이 더야 했어. 아니, 그냥 먹으라고. 아, 뭐? 아니, 왜? 아니, 동심에서 이렇게 앞에서 지금. 아!
이거 맛있다, 바베큐. 맛있다? 아니 근데 맥주 같구나, 진짜? 아, 이게 정말 이제 불편하나 봐요, 여기서. 엥, 버섯들이다, 버섯들. 엥, 귀여워. 사랑해요. 지쳤어 사람들이. 바다 가서 여기 여길 텐데. 아 그래 나 이거야 나 저기 저기서 DJ를 했었어 내가. 진짜? 승배랑 승배랑 어. 아~ 아프리카 촬영 때문에. 아 진짜? 어 그래서 나는 해봤기 때문에 너네가. 아 와 근데 레전드네 안 오는 거. 아니 뭐 이런 거다 이거? 역시 인성이 안 좋긴 해. 검증의 날이야. 검증의 날. 그냥 야한 말만 하루 종일 하고 염이세에 남아. 여자보다가 맥주 먹고 집에 갔네. 심지어 운전도 안 대리상생. 내 말이. 레전드 있어. 빌런이네. 얇은 빌런이야. 만났을 때 로우킥 갈기고 싶었어. 갈겼을 때 로우킥 한번 갈려주면. 와 진짜 개싫어. 와. 진짜. 와 뒤지게 무서워.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야 생생하게 담겼어 영상에. 아, 사람이 왜 그래? 얼굴만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어떻게 아, 그럴 수가 있어? 애초에 화장실 가지 않았어. 와. 너 이건 괜찮아? 뭐? 대고 걸어 내려와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아니 이거는. 와 진짜 기동재현님도 운살 심한 사람 나 진짜 처음 본다 진짜로. 이런 캐릭터가 한 번씩 있어야 돼. 진짜 뻔뻔해. 뻔뻔하고 야하고. 어 야하다는 말 좋다. 아 진짜 싫어. 아니 그냥 극혐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려. 아니 뭔 소... 극혐. 아니 이거 친해지려고 온 건 더 멀어지겠다. 아니야 아니야. 낭만이다 진짜. 우와 근데 에버랜드 되게 잘 꾸며놓은다. 그니까 우리가 찍을래? 좋아 일로와 일로 아 웃기지 말라. 만나자냐? 귀엽다. 오 잘 나온다. 네. 이거 미스 것 같은데? 어? 어? 저거 뭐야? 오. 어, 야 저거 우와 예쁘다. 약간 좀비 신티 이런 느낌이구나. 에에에 그런 것 같아. 오늘 어땠어요? 아, 솔직히 제가 티를 잘 못 내는 편인데 좋다. 좋다? 오랜만에 오니까 좋지 않았어? 맞아. 애프처럼 대답해. 애프처럼 해. 너무 좋았고요. 넘어갈게요.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에버랜드로. 여기서 잠깐!
이들이 즐겼던 에버랜드 평일 종일권을 UMF와 함께 아주 싼 가격에 가져왔는데요. 45%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UMF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친구들아. 오늘 너의 의리를 다시 봤다. 나를 부르기고 안 태우려고 일부러. 야, 이게 진짜 좋네. 와, 술 좋아하는 거 하면 무조건 좋아. 오케이. 노래 한 곡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시키면 안 할 수 없죠. 아, 제가 그거 혹시 보여드릴까요? 춤? 네, 근데 좀 멋쳐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아, 그럼. 맞죠? 근데 얼추 춤은 다 알지? 그래. 아, 나 눈치 보겠다. 선수가 시켜놓고 보지도 않더라. 존나 열받았어. 아, 존나 열받았어. 얘 키가 나와. 맞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